안녕하십니까. 레전드 드론 무인멀티 구술 시험을 함께하는 신덕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중에서 교재는 레전드 드론을 찾으시면 쉽게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20강 구술 파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있을 필요하신 분은 신덕식 영어, S007 신덕식 영어를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동영상만 모여 있는 바로 옆에 여러분이 바를 보시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드론이 있겠습니다. 거기를 참조하시면 상시한 강의가 약 200개 정도 동영상으로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용 고도, 허용 거리 이런 내용이 있고, 기상에 관한 내용이 있고, 자,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거, 고도 152 아주 변별적인 위치죠. 이내 관제권. 고도입니다. 150m 거리, 지상 고도. 그 다음 허용 거리. 조종자가 비행장치의 전후 좌우를 육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라 합니다. 자, 구분 어떻게 하느냐? P, prohibited, 금지된. R, restricted, 제한된. D, danger. A, alert. 자, 보십시오. prohibited, 금지. 아예. restricted, 금지는 아니라도 제한. danger, 비행 위험지역. alert, 비행 정보구역. 자,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앞에, 여기에 prohibited가 있죠? prohibited, 금지잖아요, 금지. 전부 다 P죠, prohibited. 여기에는 restricted잖아요, 제한. restricted. 자, 다시 한번 보면은, 고도, 허용 고도는 150m 이내에서 관제권 비행 제한 구역,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금지가 되고, 허용 거리는 조종자가 비행 장치 전후 좌우를 육안으로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P는 prohibited, 금지된. 금지입니다. 이거는 경고 사격 또는 경고 없이 사격도 가능합니다. 청와대 위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R, restricted, 제한이죠. 지대공, 공대지 공격 이런 것들을 자, D, danger, 비행 위험 구역. 실탄 배치가 있습니다. A, alert, 비행 정보, 경보 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기상에 관한 사항. 기상의 7대 요소. 이건 우리가 상식이죠. 강수, 구름, 기압, 기온, 바람, 습도 시정 거리, 강수, 구름, 기압, 기온, 바람, 습도 시정 거리. 자, 악천후. 영어로 inclement weather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비, 눈, 우박, 태풍, 천둥, 번개, 이럴 때. 방주용 멀티콥터는 5km per second. 5m per second입니다. 5m per second. 1초에 5m 이하. 우리나라의 계절풍은 많이 있지만 여기서 잘랐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식도 있지만,
시험을 주기 위해서는 입으로 외워야 된다는 거고, 또 재미로 공부하시는 분은 S007S 유튜브 채널 신덕식 영어로 치셔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